어젯밤 경북 경주의 마우나 리조트 강당이 무너져 내려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. 사고 당시 부산 외대 신입생 환영회 도중 참사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. 17일 오후 9시 7분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붕괴됐습니다. 이 사고로 여학생 5명과 남학생 및 이벤트 직원 5명 등 10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13명에 달했습니다. 사고 직후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과 육군, 해병, 경찰 등 1,500여 명은 매몰된 학생들을 구조했습니다. 사고가 난 체육관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최근 일주일 동안 경주 지역에 내린 눈에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부상자들은 각각 울산 21세기 병원과 울산대병원, 경주 동국대병원, 경주중앙병원에 수용돼 있습니다.